날씨가 많이 추워졌네요. 코로나도 더 기승을 부리고 있고 감기들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감기 걸린 데다가 또 코로나 들어오면 더 이게 병이 악화되기 때문에 특히 요즘에 보니까 코로나 확진자들 거의 40%가 젊은 사람들 같다. 젊은 사람들 20, 30대, 40대도 일부 있고 그래서 우리 청년 학생들 특히 조심하시고 지금 우리 학교도 수업 시간 중에 학생들이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대단히 심각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도 좀 보고 싶은데 참 안타깝고 베트남에는 우리 두 학생들 지금 어디 있나요? 좀 보고 싶은데 베트남에는 학생들 오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2주간 격리해야 되고 이래서 제가 볼 때 비대면 수업으로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수업이고 비록 동영상 수업이지만 여러분들이 감상문을 제대로 제출하고 또 질문을 해. 질문 제일 중요한 게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대면 수업보다도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게 되면 온라인 수업이 더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대면 수업은 한번 강의하면 끝나지만 이건 계속 녹화를 해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줌으로 하게 되면 한번 하면 끝나거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온라인 강의의 특성과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남은 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는 것만 남아있어요. 감상문 제출하시고 질문 많이 하시고 질문 많이 할수록 나는 학점을 많이 준다. 오늘은 제12강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광주와 민주화운동 주체를 항쟁 주체를 중심으로 놓고 볼 때는 광주 민중봉기 폭력의 문제까지 얘기했죠. 정의폭력이냐 불우폭력이냐. 어쨌든 오늘은 이러한 광주 시민들의 민중봉기 민주화운동을 무참히 사륙하고 등장한 제2의 박정희 유신체대 전두환 독재정권화에서 전두환 독재정권과 어떻게 저항을 했고 어떻게 싸워왔는가. 그렇게 해서 세계 최고 선진 민주주의 국가를 어떻게 이뤄냈는가 이걸 얘기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최근 현대사죠. 우리가 현대사를 공부하고 토론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 할 수 없는 얘기들 이런 얘기들이 지금까지 많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가 되고 언론 자유가 많이 확대되고 특히 학문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어느 정도 확대가 되면서 상당 부분 밝혀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중요했던 것이 해방 전후 6.25 전쟁, 특히 민주화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 뭐 이런 거였거든. 일개 중대병력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이동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전두환이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미국 국무성에서는 유감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미국이 나중에 다 도와주고 나중에 알고 보면 미국 CIA가 공개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제3세계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무슨 추측으로 이런 얘기를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어요? 기록들에 의해서 증거들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게 제가 우리 사이버 캠퍼스에 자료를 올려놨어요. 이게 지금 책이 절판이 됐다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 잠깐 돌려주시면 문명자씨라고 이분 미국 이름이 문줄이에요. 이 문명자씨 회고로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 한 210페이지 정도 되는데 책이 절판돼가지고 내가 네이버 들어가서 보니까 그 책을 전부 다 어떻게 다운받아가지고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200페이지 넘는 걸 복사를 해가지고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어. 나도 이거 그냥 난생하면서 봤어요. 이틀간. 그래서 이 문명자 씨가 쓴 내가 본 박정희와 김대중을 보면 1960년 5.16 군사 쿠데타부터 시작해가지고 1992년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될 때까지 쭉 이 문명자란 내가 볼 때 대한민국 최고 전설적인 기자 같아요. 나 이런 기자만 있으면 뭐 대한민국 독재가 쓸 수가 없을 것 같아. 참 여자분인데 대단한 기자 선생님 같아요. 이분이 발로 뛰면서 목숨 걸고
피와 땀이 얼룩진 그런 육필 원고가 문명자 효고령 같아요. 여기 보면 5.16 군사 쿠데타에 미국이 어떻게 개입됐는가. 자기들은 뭣도 모르고 백악관 앞에 가가지고 박정희 인증이만 하고 데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국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4.19 혁명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 12.12 군사 반란에서 미국의 역할. 그 다음에 박정희라는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정치를 했는가. 얼마나 부정부패를 많이 했는가. 뭐, 이 밝혀지지 않은 얘기들. 그게 다 기자기 때문에 명증한 자료에 의해서 객관적인 근거에서 입증하고 있어요. 특히 미국 의회 청문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입증하고 있다. 이 문명자라는 분은 당연히 한국 사람이죠. 미국 일본 가서 유학해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땄고 나중에 우리나라 언론사 기자를 하면서 이제 맹 활약을 하는 겁니다. 맹 활약. 세계 웬만한 지휘자들 다 인터뷰하고 또 친해 보면 한번 인터뷰하면 친하더라. 그 나중에는 이제 박정희 씨 탄압에 묶였대 가지고 미국 특파원으로 있다가 미국에 망명을 하게 된다고. 근데 남편 되신 분도 언론인이요. 그래서 함께 망명을 해가지고 진실을 기록하고 그 망명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 카터 대통령하고 당당히 카터 대통령 초대를 받아가지고 망명하고 나서도 미국에서도 그 뭐 신문사 하나 통신사 하나 만들어서 그 굶어가면서 언론 활동을 했으니까 닉슨 대통령 부인하고도 아주 그냥 언니 누나처럼 지내고 펄벅 여사를 스승으로 모셨고 하여간 대단한 분인데 꼭 좀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 한번 딱 보기 시작하면 날 세워보게 돼 있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분들 내가 내 수업에 대해서 감상문 쓴 게 보면 아직도 뭐 미국이 유인론을 했겠느냐 뭐가 아쉬워서 그건 이해가 안 간다. 저 교수님이 좀 지나친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하겠어요. 다 근거에 서고 있지. 이 브루스 커밍스 내 잠깐 얘기했죠. 이 미국 사람이에요. 평화봉사단으로 60년대 우리나라 왔다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미국보다 한국을 살아오면서 한국 현대사에 대해서 목숨 걸고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이 브루스 커밍스라는 사람은 학자의 그 유대한 점은 정말 실사구시하는 자세. 객관적이고 생생한 사실에 입각해가지고 서술에 가고 논리를 구성한다는 그런 자세. 그래서 브루스 커밍스는 정말 미국에 있는 극비 문서들 그렇게 찾아다니고 특히 24사단 그 극비 문서까지 찾아다니고 수천 건의 극비 문서를 확인하고 또 미군이 노역한 북한 극비 문서 그런 걸 다 노역해가지고 생생하고 명징한 자료와 근거에서 이 책을 썼다. 그래서 6.25전쟁을 민족 내전이고 미국이 확실히 유인했다. 인천 상륙작전도 미국의 전략 속에서 이미 머릿속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나는 우리 청년들과 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데 이 문명자 효고록 이거 저 네이버 들어가서 때리면 이게 나옵니다. 쭉 누가 다운을 받아놨어. 그 다음에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 기원 이게 출판돼 있어요. 책이. 비싸지 않으니까 꼭 사서 구입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전제하에 오늘 강의를 좀 수월하게 끌어갈까 해요. 그래서 80년 제2유신체제 전두환이가 국가보호입법회의를 만들어가지고 박정희가 5.16 혁명군사위원회 만들듯이 국가보호입법회의를 만들어가지고 초기화를 의장 앉히고 본인이 상임위원장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의 실권자가 되기 시작했던 거죠. 독재를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저항했는가. 그리고 반미자주화운동이 어떻게 활발히 일어났는가. 이러면서 또 촛불운동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세계 최인류 앞서가는 선진국으로 일어났다는 얘기를 오늘 강의 때 하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의 특징은 미군이 1945년 중앙창의 일장기를 내리고 성적위를 올리고 나서 이승만은 친일 세력과 함께 우리 민족을 분단시키려고 할 때 미군 철수하라. 분단 반대한다. 미군과 전면전을 했었죠. 그게 1945년에서 1950년까지였죠.
1950년 6.25 전쟁 이후에 어쨌든 미군도 수만 명이 한반도에 와서 죽었죠.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켜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지켜줬다. 공산주의로부터 자유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승만은 분단이라도 각오하고 해야 된다. 또 6.25 전쟁을 공산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왔다 이랬는데 이런 과정을 통하다 보니까 특히 6.25 전쟁 이후에는 미국은 완전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천사가 됐고 분단에 저항하고 미국에 저항했던 민족주의 진보 세력들은 대부분 사륙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러면서 미국을 비판하는 거 이꼬로 빨갱이에요, 빨갱이. 실제로 국가보안법 7조 이랑 사망 왕으로 다 감옥에 보냈어요. 제가 실제 전두환 정권 때 감옥을 세 번 갔다 왔는데 첫 번째는 5.18 민중봉기 함께 했다고 해서 포괄형 위반으로 갔었고 두 개, 세 개가 국가보안법 7조로 갔어요. 국가보안법 7조. 권무찬양 동조죄. 최계비가 미군을 비판했는데 미군이 문제가 많다고 얘기했는데 미군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북한 우리의 적인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비판하고 미국하고 싸우자고 그러는데 거기에 내가 고모 찬양 동조했다 이게야 북한 애들이 그런지 어쩐지 내가 뭘 알고 나는 북한에서 그렇게 시켜서 온 것도 아닌데 이게 국가보안법 문제입니까? 이연령 비연령 그걸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국가보안법으로 갈 때는 인권범랑이라는 공장이 들어가가지고 전두환이가 그 어거지로 만든 아주 고약한 노조 만들기 힘든 그 노동법 책으로 그 어려운 과정을 밟아가지고 합법적으로 노조를 만들었어요. 근데 나를 잡아가지고 남영동에서 고문해가지고 쭉 조사를 해보니까 뭐 내가 실정법 위반한 게 없거든. 그랬더니 우리 집 가가지고 막 싹 뒤져가지고는 말이야. 모택동 얘가 쓴 모순론, 실천론 한 뭐 60페이지밖에 안 돼. 소논문인데 영어로 된. 영어된 소논문인데 그걸 갖고 와가지고 이정 폐업물 소고지 탄독죄로 내가 징역을 2년 살았어. 그거 보고 별건 수사라고 그래. 아 나는 공장 들어와서 노조를 만들었는데 왜 내가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을 사냐고. 2년 꼬박 살았어. 이런 얘기들을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6.25 전쟁 이후에 미국은 천사였고 미국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게 되면 빨갱이로 몰려가지고 국가보안법으로 가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에 특징은 독재정권 타도와 함께 양키 구호미 대한민국의 후호로 특히 청년 학생들 노동자들 사이에서 전면적으로 등장했다. 빨갱이 소리, 종북 소리 각오를 하고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광주 미국문화원 방화사건, 서울 미국문화원 점거사건, 가운데생들 성적이 소각사건. 어쨌든 이 부분이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야말로 1980년대 광주 민주화운동 이후 1980년대, 90년대는 반미자주화운동, 민족평화통일운동 6.25전쟁 이후 최고 전성기였다. 민주화운동은 최고 전성기였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갔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분신 자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들은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뭐 저도 조그만하게 투쟁을 했지만 세 번 갔다 오고 감옥을 4년 살았어요. 남영동도 두 번 가서 고문받고 맨 마지막에 1987년 11월 달에 잡혀가지고 육군 보안사령부 잡혀가서 고문받고 그리고 지금 온몸이 지금 신경통으로 고통당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를 보면 박정희 18년 동안 검거된 정치범 숫자보다 2.5배가 많은 숫자다. 1만 2천 명이 국가보안법 제시범으로 1980년부터 1987년 딱 7년 동안 촛불은 빼고 1만 2천 명이 구속됐다. 제적된 학생 수는 뭐 1,400명. 저도 1975년도에 박정희 때 한번 제적당하고 5년 후에
공보로 복학했다가 다시 전두환 때문에 최적당해서 두번 최적당하고 18년 만에 뭐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노동자 운동을 했던 노동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분신자살하고 투옥도 해고됐다. 특히 1990년대 전반기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분신을 그랬어요. 이 분신하신 분들을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유서를 말이야 누가 써줬단 말이야 분신을 가 의도적으로 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심지어 이 옛날 민주화운동에 있던 김지하 시인 같은 경우 분신한 사람들을 아주 그 비난하고 말이야 박홍 그 옛날 그 신부 서강대 교수는 주사파라고 이런 참 고통과 모함과 비극이 있었던 시대였죠. 특히 전두환은 블랙리스트 만들어가지고 노동운동 온 사람들 나 영원히 취직 못하게 만들고 이런 탄압을 저질렀고 더 나가서 사실 이 박정희 때만 해도 국가보안법, 방공법은 잘안 썼어요. 유신헌법 만들어가지고 긴급조치를 해가지고 구속을 시켰다고. 그리고 박정희는 그렇게 징역을 만기까지 잘안 살렸어. 민주화운동하다 감옥 간 사람들은 특사를 많이 했어. 이게 좀 뻥징역, 막 사형 때리고, 민청년 같은 경우 사형 무기징역 때리고, 웬만하면 2, 3년 살고, 뭐 1년 살고 다 내보내줬잖아요. 그 안에서도 막 독하게 저항하는 사람들, 내가 알기로 장영달 선배라는 분이 7년 산 걸로, 제일 오래 산 걸로 알고 있어요. 이철 이런 분은 사형받았지만, 뭐 1년 좀 넘게 살다 나오셨고. 이런 식으로 그랬는데, 전두환 같은 경우는 국가보안법으로 적용했어, 국가보안. 물론 미국을 반대하니까 그랬겠죠. 국가보안법 DC법을 적용해가지고 전두환 때부터는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민주화운동하고 들어가면 거의 다 만기 채웠어. 아주 톡했어. 더 나아가서 박정희 때는 부탄은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고문은 학생들한테 안 했어요. 아주 심하지는 않았어. 1980년 전두환 포고령 시작되면서부터 지독한 고문이 시작이 된다. 그 유명한 고문의 대명사가 남영동이었다. 그 남영동에서 1987년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물고문 당하다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87년 6월 항쟁의 기폭제가 됐죠. 박종철 군이 무슨 범죄 행위를 했거나 실제 뭐 이렇게 반미 운동을 하거나 전두환 독재 뭐 운동을 한게 아니요. 그런 운동을 열심히 한 선배가 수배됐는데 그 사람 부르라고 물고문을 한 거예요. 그 당시 경찰들을 보면 시험 봐가지고 승진하기 싫으니까 그런 사람 하나 수배자 다 보면 승진시키고 그러니까 그냥 눈이 벌게가지고 저도 옛날에 그 수배돼가지고 잡혔는데 세상에 남영동 가니까 서로 싸우고 있어 자기가 잡았대 수갑을 채운 사람이 잡은 거래 자기가 수갑 채웠대 승진하고 보상 뭐야 보상금 받으려고 그래서 남영동 유명했죠 김근태 씨도 남영동에서 오랫동안 전기공은 물공은 심지어 남자가 가장 중요한 부분까지 공을 받고 결국은 63세 천수도 못 누리고 돌아가셨고 그러는데 그다음에 뭐그 당시 경찰청 방공문수야 근데 옥인동 보안사령부 있는 동빙호동 그 유명한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문으로 제 명대로 못 살고 돌아가시거나 지금도 고통을 당하고 있다. 저도 지금 뭐 신경통으로 비 오면 맞추고 힘들 20대 우리 아들 딸들이 밟아줘야 돼. 밟아줘야 시원해. 또 하나 특징적인 건그 옛날 부천에서 노동운동했던 서울대 출신 여학생이었는데 권인숙 양이라고 1986년도에 조사 과정에서 문기동이라는 형사가 조사는 안 하고 성폭행을 해, 성폭행. 그 유명한 사건이. 그 권인숙 양이 그 뒤로 보니까 이 대한민국 노동자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특히 우리 여성들 성폭행 이런 부분에서 싸우고 그러다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교수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도 민주화운동과 이런 여성들의 인권을 위해서 많은 봉사를 하다가 지난번에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것 같아요. 뭐 기대가 좀 됩니다.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81년 8월 달에 인권공단에서 노조 만들었다는 죄로 남영동에서 가서 물고문 당하고 전기공문 당하고 87년에는 보안사령부에서 고문당하고 그 다음에 또이 박정희 때는 없었던 사건인데 의문사 사건이 그렇게 많았어요. 전두환이가 광주에서 전남 대학생들이 처음에
저항을 하고 광주 시민들이 걸게 했을 때 대금으로 찔러주겠잖아요. 그러면 겁내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주죽은 듯이 다 도망갈 줄 알고. 그래도 안드레가 총을 쐈잖아요. 조준사격했잖아. 그러면 이제 광주 시민들 다 죽이려고 했겠어요? 그렇게 되면 광주 시민들이 겁나가지고 이제 저항을 멈출까 봐. 나는 그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봅니다. 지도세도 모르게 자기들이 딱 지정한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의문사 사건이요. 수십 명이요. 86년 6월 달에 신호수군. 전남 여천 대미산 중턱 동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노동운동가였어요. 또 같은 6월 달에 송도 매립지 앞바다에서 서울대생 김성수 군이 세상에 콘크리트를 온몸에 매단 채 익사체로 발견됐어요. 지금도 미제 사건이 미제 사건. 그래서 80년대 이렇게 의문사로 돌아가신 우리 열사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을 모여서 의문사 진상규명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분들이 어느 집회에서 보면 제일 열심히 싸워요. 그 다음에 민가의 어머니들, 구속자들의 어머니들, 의문사로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들, 80년대, 90년대 민주화운동을 상징했습니다. 전두환이가 광주 민주화운동 진압하고 한 학기 동안 휴교령을 내렸죠. 그리고 80년 2학기 돼가지고 9월 달 돼가지고 개강을 했는데 전두환 입장에서는 광주에서 그렇게 자기가 아주 혼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학생들이 겁먹어가지고 조용할 줄 알았어. 그랬더니 1980년 9월 달 개교하자마자 고대에서 복학생들 중에 이 복학생들이라는 건 청군 박정희 때 데모했다 재적당했다가 1980년 박정희 죽으니까 복학했던 재적생들이에요. 근데 1980년에 복학했던 박정희 때 재적당했다 복학했던 학생들이 또 전두환 민주화운동을 주도하다가 다 감옥 가고 재적당하고 그랬거든. 이게 본인들만 남아 있으니까 미안하잖아. 그 광주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고대생 복학생들이 의리와 먼저 싸우다 간 동지들에 대한 의리와 광주 민중에 대한 분노로 처음으로 학내에서 저항하는 대모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십 명 학생들이 구속되고 수배됐죠. 사실은 제가 여기에 관련이 됐었어요. 감옥 살고 나오니까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무림파라고 있어요. 무림파. 서울대학교 그때 무림론, 학림론인데 무림론은 뭔 거니? 학생운동 해보 이제 필요 없다. 다 공장 들어가자. 학생운동 무용론. 아니 아예 학생운동 안 하려고 대모를 안 하려고 그래. 그때 이제 제가 저는 고대 쪽이었기 때문에 복학생들 만나가지고 설득을 해서 지금 일어나야 된다. 봉화를 올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조직을 하고 같이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개입이 안된 걸로 하기로 했었어요. 예, 나는 이제 현장 들어가야 되니까. 노동운동으로 현장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우리 동지들이 공문 받다가 저를 불어가지고 제가 한 번은 집에 귀가해서 들어가는데 초인종을 누르는데 문을 여는데 이 팔목이 보여. 아, 요것들 와 있구나. 그래서 팔목이 보이는 순간 튄 거예요. 그때는 통금 시간이 있을 때입니다. 걔들은 길을 모르니까 걔들 모르는 길로 내가 튀어가지고 살아났는데, 보니까 12시가 다 돼가지고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다가, 야, 나 어디 풀밭에서 자려고 그랬는데,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내 신계륜이라고, 그 당시 80년대 고대 학생회장 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애인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친구한테 매달렸죠. 가지고, 그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 가족들 허가를 얻어가지고, 그 친구 남동생 방에서 잠자고, 이제, 나와가지고, 이리저리 다니다가, 제가 인구법당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노조 만들고 그랬죠. 하여간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 반미 자주한도 첫 번째 봉화는 어디에서 올렸느냐. 82년 3월 18일 날, 부산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이었어요. 불행하게도 좀 이게 제대로 진압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죽었어요. 대단한 거죠.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생들을 비롯해가지고 부산 지역 대학생들이 전두환 타도하라. 미국은 사과하라. 미국은 물러나라. 그다음에 82년 4월 22일 날 강원대생들이 아마 대한민국 6.25전쟁 이후에 대한민국 학생운동에서 성적이 불태운 게 처음일 거예요. 그 두려는 끄떡하면 다 성적이 불태우고 받고 다니고 그랬어. 82년도에 강원대생 성적이 소각 사건.
제가 이 강원대생들보다 먼저 감옥에 가 있었거든. 대전교도소 살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확정돼서 왔다라고. 그래서 왜 왔냐고 그랬더니 성적이 북돋았다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 중에 한 명은 고문을 많이 받아가지고 약간 정신 분열증도 있고 그랬었는데, 여러분들 미국 대학생이 미국 국기를 불태우면 어떻게 될까? 내가 알아보니까 구속 안 시켜요. 교육시켜, 교육. 타일러고. 미국 대학생이 미국 국기를 불태워도 구속을 안 시키는데, 대한민국 대학생이 미국 국기 불태운다고 구속시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정부보다, 미국 국민들보다 미국을 더 사랑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 외국 국기를 불태운 게 뭐가 문제예요? 일본 국기 불태울 수 있는 거고, 중국 국기 불태울 수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잘못 오면. 이게 국가보안법이다, 이게. 84년 11월 14일 학생운동의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300명의 서울 시내 중심으로 한 학생들이 당시 집권당인 민주정의당, 민정당, 제가 인사동 옆에 있는 거, 당사를 정거다. 그래서 19명 구속되고 180명이 구속되고 그랬는데, 이게 되면서 전국 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호소가 되면서 다시 전두환 반대투쟁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미국문화원 점거사건. 이건 뭐 대대적으로 그 당시 언론에 보도됐죠. 1985년 5월달 산민투라란 그 각 대학교마다 산민투라란 조직이 있었어요. 민족, 민주, 민생, 뭐 투쟁위원회 아마 이럴 거야. 그래서 서울대, 고대, 연대, 성균관대, 서강대, 남녀학생 73명이 기습적으로 미국문화원을 점거한 거예요. 점거농성한 거 지금도 있잖아요, 미국문화원. 학생 광주 학살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 딱 이게. 25명이 구속됐죠. 이때 이 싸움을 주도한 사람들 중에서 지금 국회의원들 많이 하고 있지. 국회의원들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얘기를 안 해. 여기 신정훈 군, 김민성 군 지금 미국 국회의원이요. 함흥경 군은 지금 군산에서 사보고 있고. 신정훈, 김민석 이 사람들은 지금 국회의원인데, 80년대 반미제한조한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 사람들이, 특히 김세진, 이재호 열사 분신했잖아요. 양키구모 하면서. 김세진, 이재호 열사를 생각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됐으면 광주민주화운동에 미국 책임 있다 사과하라 이런 얘기 해야지, 국회의원들이. 아무도 안 해. 대통령이 안 한다고 똑같이 아무도 안 해. 이런 정치에서는 안 된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미국 사람들이 찍히면 정치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민주노동당 자주통일위원장 할 때 겁도 없이 용산 미 사령부, 미군 사령부, 8군 사령부 앞에서 5년을 대모했잖아요. 그래서 나는 뭐 제도권이 불가능할 것 같아. 제도권에 들어가려면 항상 종북이라고 그래. 막 조선일보에서 그래. 펠로고 모함을 다해. 어쨌든 이 당시 대학생들과 노동자들, 많은 지식인들에 서해서 반미 자주화 의식이 싹트고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 결정적으로 1986년 4월 달에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대생 김세진, 이재호 열사가 반전 반핵 양키 고음을 외치면서 돌아가셨죠. 말도 얼굴도 준수하고 정말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장래가 보장될 수도 있는 그런 훌륭한 학생들이었는데, 양키 고음을 외치면서 자기 몸을 불살라서 돌아가시죠. 우리는 이런 김세진, 이재호 열사를 생각해서라도 지금 미국, 한국에 대한 부당한 개입과 분단 질서 유지라는 그런 책략에 대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죠. 그 당시 모든 대학생들은 1학년 되면 문무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학교 1학년들 데려다가 훈련소에서, 그 문무대 훈련소에서 네모반 모아놓고 사기 훈련시키고 그랬어. 2학년 때는 아예 전방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전방 입소 훈련시켰어. 박정희 때는 그냥 후방에, 대학교에서 교련 훈련만 시켰고, 교련 훈련 받은 것은 군 복무생활 두 달 면제해주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아예 전두환이는 아예 그냥, 교련 시키는 건 물론이고, 1학년 때는 문무대로 데리고 와서 훈련시키고, 2학년 때는 전방 입소 훈련시키고.
그러니 대학생들이, 응? 피끓는 대학생들이, 전두환에 대해서 아주 분노에 넘친 대학생들이 쉽게 끌려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많은 대학생들이 문무대 입속 거부투쟁, 전방 차출 거부투쟁 그런 걸 했어요. 그 당시 김세진 이재호 열사는 4학년이었어. 4학년, 4학년들은 사실 대모 주동 잘 안 해. 내일 모레 제대한다. 졸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뭐. 그 당시 성균관 대학생들 8학번 500명이 전방 입소 훈련 거부 투쟁을 하는데 서울대생들도 함께 보조를 맞추고 투쟁을 하기로 해가지고 신림 사거리에서 전방 입소 거부 투쟁을 하고 있었어요. 양키우 용병 교육 전방 입소 결사 반대. 양키우 용병 교육 잘 보세요. 대한민국 군인들을 그 당시 대학생들은 작전 지휘권을 미국이 갖고 있으니까 대한민국 군인들은 미국 밑에 있는 건 사실이지.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대한민국 군인들 스타들 불러다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들 똥별이다 그래서 똥별이다. 언제까지 미군 지휘받고 이러고 있을래? 그래서 이제 이 신림사거리에서 500명 학생들이 반정 반행 양키 고무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들이 또 진압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당시 김세신 이재호 열사는 옥상에서 구호를 외치고 이 지휘부가 있어야 되니까 구호를 외치고 지휘를 하고 있었는데 전경들이 잡으러 올라오니까 시위대들에게 지나가지 마라. 우리가 가까이 오지 마라. 가까이 오면 이미 신호를 뿌리고 경찰들이 올라오니까 신호를 뿌리고 분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면 안 되는 거거든. 전두환 때는 갔어요. 잡으라고 그랬어요. 분신해도 좋으니까 가서 잡으라고 그랬어요. 죽인 거죠. 이러한 두 학생들의 절규를 무시하고 덮치는 과정에서 몸을 불살라 사나이. 근데 이 두 학생은 여러분들 사람이 죽을 때 스스로 죽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뭐 목을 매서 죽는 법도 있고 뭐 약을 먹어서 죽는 법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분신하고 죽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살을 막 벗겨내야 돼. 그런 고통 속에서 오히려 부모님을 두 학생들은 위로 하면서 왜 우리가 미국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 학생들이 일기도 쓰고 부모님한테 편지도 썼어요. 그래서 이 김세진 이재호 열사 아버님들은 나중에 그 유가족 협의회에서 정말 열심히 싸우셨다. 전태일 어머니 이소선 여사와 함께 열심히 싸우셨다. 이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죠. 1985년 10월 달 구로공단의 박연진 열사도 똑같은 거예요.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회사에서 탄압을 하니까 농성을 했어요. 식당에서 농성을 하니까 전경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박연진 열사는 그때 식당 겨울이었거든. 식당에 있는 이제 기름을 몸에다 붓고 올라갔어. 혹시 만약을 위해서 겁을 주려고. 그러니까 나중에 고립돼가지고 박연진 열사하고 몇 명이 이제 옥상에 있었는데 전경이 들어와서 진압을 하려고 그러니까 종이에다 불을 붙이고 종이에다 불을 열 쓸 때까지 철수해라. 그러면 나 죽겠다. 그때 전경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공돌이 새끼가 죽어? 네가 한번 죽을 용기 있어? 한번 해봐. 박영진 열사와 저는 1984년, 85년 그 당시 구로역 앞에 동일쟁화에서 같이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같이 노조 결성투쟁했어요. 신고 필증이 안 나와서 세 번이나 만들었어요. 세 번 했어도 결국 필증 안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법의 노조라고 그래가지고 불법은 아니에요. 법으로 보호를 못 받지만 그 당시 노동법에 만들 수는 있어요. 법의 노조라고 해가지고 20에 5만 원짜리 자취방 얻어서 거기다가 동일장 노동자비라고 쓰고 법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노조니까 단체 교섭권, 파업권이 물론 없죠. 그래서 단체 교섭을 신청했어요. 안 들어줍니다. 파업했어요. 파업농성했어요. 동일방직 선배들 원수를 갚자 그래가지고 옛날 동일방직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싸울 때 전경들이 와가지고 똥물 지켜버렸거든. 그래서 우리가 똥물을 준비해가지고 옥상에서 진압으로 올라오는 전경들 관리자들과 똥물 지켜버렸지. 그때 뭐 구속되고 막 그랬는데 그 투쟁을 같이 했던 동지가 박영진 열사였어요. 다시 해고 당하고 감옥 살고
다시 또 노동운동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았죠. 의문사 사건, 분신 자살 사건. 그래서 6.25전쟁 이후에 반미 자주화를 외치면서 양키 고음을 외치면서 자기 몸을 불살랐던 게 처음이었죠. 우리 여러분들 이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이게 무슨 자료가 아니요. 몸으로, 투쟁으로 보여준 다 사건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구속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인권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구속된 가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게 민주화운동 가족협의예요. 미국만 하면 농성 사건으로 학생들 많이 생기고 민전당사 많이 생기고 또 노동자들 많이 생겨서 민주화 가족운동협의회가 생긴 거예요. 이제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 옥발하지만 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이제 민주화운동 나서자. 우리들이 세모하자.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파고다공원 앞에서 집회를 했어요. 그 수요 집회. 그 유명하지. 1988년 3월 달에는 부부가 동시에 구속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제 우리 애기 엄마였어. 그 당시 우리 애기 엄마가 민주화운동 실천 가족운동협의회 간사였어요. 간사. 제가 감옥을 들어가니까 우리 엄마도 이제 옥바라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직접 민주화 투쟁해야 한다 그래가지고 민주화운동 가족협의회 아예 간사 핵심 멤버로 들어가가지고 어머니들을 주도하면서 싸웠다고. 이러다가 이제 구속이 됐어요. 내가 그 안양 교수 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날씨하면서 문을 찾지. 네, 밖에 통화하게 해달라. 그래서 보안과장실 가가지고 밖에 가서 통화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애가 그 당시 어디 저 타가소에 있었는데 한겨레 신문에 신문 얼굴 이만해 나왔어. 부부가 다 구속돼가지고 고아가 되었다고. 그래서 그때 뭐 약도 좀 많이 보내고 어찌 그런 모양입니다. 고아님 고아가 되었다. 그런 뭐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86년이 참 그 민주화운동, 반미 자주화운동 그 참 전성기였는데 건국대생들의 그 영웅적인 투쟁, 그 참 엄청난 투쟁, 세계 학생운동사에 찾아보기 힘든 사건입니다. 직선제 개헌, 유신호 그 이제 전두환이 독재를 타도해서 직선제 개헌, 대통령을 우리 국민 손으로 뽑자 이게야. 대통령 전두환이 똘망이들 못해놓고 뽑지 말고 미국 개입 반대를 외치며. 건국대 26개 대학 2,000명이 모였어. 학생들은 2,000명인데 전경들은 8,000명이. 그래서 그 당시 보니까 1,525명이 연행됐어요. 1,525명이 연행됐는데 1,525명이 연행됐는데 1,290명이 구속됐어요. 2,000명은 대학생들이. 2,000명 중에 1,520명이 연행되고 이게 거의 전부가 연행되고 거의 전부가 구속됐다 봐야죠. 단일 사건 구속자로 세계 최고다. 그래서 내가 세계 학생운동 역사에 찾아보기 힘든 역사가 있다. 이런 피어린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 만들어놨더니 요즘 이 민주주의를 가장 덕보고 있는 게 그 광화문 태극기 부대요. 코로나 또 필요 없이 가서 테모하고. 내가 며칠 전에 오랜만에 차를 끌고 광화문을 뭐 약속이 있어서 갔더니 그 태극기 부대 한 7, 80명 테모하더라고. 사유자가 구호를 외치는데 대통령한테 욕을 하더라고. 쌍욕을 하면서 하는데 그 쌍욕을 따라서 구호를 외쳐. 나 그런 집회 처음 봐. 야, 고생해서 민주화 해놨더니 민주주의를 제대로 누리고 있고 해서 참 씁쓸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광주 민중봉계에서 청년 지식인들이 배웠던 게 청년 학생들만 가지고 민주화는 승리할 수 없다. 반미 자주화운동을 해야 되고 미국 비판하고 미국의 독재정권 비호하지 말라는 투쟁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미군 철수도 불사해야 된다. 이런 투쟁을 하면서 동시에 투쟁의 주체가 학생들만 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을 학생 운동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옛날 광주 학생 의거 운동이 있었잖아요. 1929년. 학생들이 중심이 된 거지만. 광주 민주화 운동은 학생들 뿐만 아니라 민중,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심지어 고등학생, 실업자들, 이 사람들이 나중에 중심이 됐죠. 사망자도 이 사람들이 많고. 광주 도청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이러면서 이제 학생들은 우리만 가지고 안 되고 노동자, 농민, 우리 민중들이 독재 정권 때문에 자기들이 수탈당하고 못 산다는 걸 깨닫고 이들이 민주화운동에 함께 해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걸 확신하고 직접 농활도 갔다가 농촌에 들어가서 삽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공장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노동조합도 만들고 또 농촌에 조직도 하고 이러면서 노동운동의 토대를 만들고 이런 그 청년 지식인들, 학생운동가들에 의해서 노동운동의 토대가 만들어지면서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승리로 끄는데도 큰 역할을 했다. 지금은 농민운동에도 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당시 청년 학생들, 청년 지식인들을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평생 노동자로 살겠다는 각오로 평생 농민으로 살겠다는 각오로 현장에 들어갔던 이들의 숭고한 이 태도는 우리가 길이길이 본받아야 할 일이고 기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재판받을 때 공장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래. 빨갱이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너 임마 그걸 가지고 월급 저축도 안 하고 뭐로 들어갔냐 이게. 빨갱이 아니면 이건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빨갱이를 뭐라. 그 숭고한 도덕성을 법조문만 달다르고 검사 돼가지고 위에서 독재 정권이 시키는 똘마인 짓거리 하면서 꼭두가시 노릇하면서 민주화운동 사람들 구속시켰던 놈들이 뭘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중심으로 되었던 게 대한민국 검찰이고 그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고 지금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못했던 걸 추미애 장관이 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좀 시끄럽지. 둘이 싸우는 게 아니오. 문제는 수구 검찰들이 저항하고 있는 거지. 윤석열 씨가 힘센 사람들 수사하는 건 나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건 지금 안 하고 있다. 저항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법무부 장관이 지금까지 이런 일을 안 했는데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옛날 검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항을 하고 있는 거. 이게 본질이야, 본질. 근데 우리 국민들은 둘이 싸우고 뭐 이게 보기 싫고 뭐 그런 측면도 있죠. 또 추미애 장관이 좀 거칠고 좀 급하고 확실한 증거를 잡아놓고 뭘 해야 되는데 미리미리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둘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런 검찰의 이 적폐가 언제 생겼느냐? 이승만, 박정희 때 다 친일 검찰들이 했잖아요. 그 뒤로 독재 정권 탄압하고 통일 운동한 사람들 탄압하고 이런 애들이 검찰 다 잡고 있었고 특히 민주화운동 탄압하는 그 부서가 공안부잖아. 공안부에 가서 검찰 해가지고 민주화운동 하는 놈들 빨리 때려잡아야 빨리 승진됐었어. 그래서 사실이야. 전라도 출신 검찰들은 인정 못 받았고 뭐 다 하는 얘기잖아. 그걸 캐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잘못된 검찰들의 잘못된 기득권과 적폐를 개혁하겠다는 얘기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드디어 김대중, 김영삼 씨라는 그 당시 존경받던 야당 정치인들도 직선제 개헌운동을 전투적으로 벌이죠. 이 과정에서 미국 사람들이 미국 국무성 직원들 미국 대사 이런 사람들이 김영삼, 김대중 만나가지고 직선제 하지 마라. 이원 집정제로 해라. 직선제를 하면 미국이 개입하기 힘들거든. 의원 내각제 비슷한 걸 해가지고 국회에서 대통령 뽑아라. 이게 대통령과 총리 권한 나누고 아니 4천만 명이 투표해서 대통령 만드는데 미국이 그게 개입하는 게 쉽겠어요? 물론 개입합니다. 개입해요. 수년만 한번 가리지 않고 개입하지만 미국 의도대로 하기는 쉽지 않지. 그 당시 김대중, 김영삼 씨가 이분들이 훌륭한 게 미국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당시 신민당이라는 야당을 대표하는 당이 있었는데 신민당 당수가 이민우 씨였는데 이 이민우를 미국으로 불러가지고 미국 애들이 협박해가지고 이원 집정제를 받아들이게 한다고. 위기였지 그 당시. 그러니까 김대중, 김영삼 씨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민우 씨를 그 당에서 다 탈당해버려가지고 새로운 당을 만들어서 이민우를 병신 만들어버려. 거의 다 김대중, 김영삼 씨를 따라왔죠. 그 당시 야당 정치인들도 참 지금 생각하면 대단했어요. 타협도 안 하고 박정희 때는 돈 주면 받아먹고 그랬는데 전두환 때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시민
시민들과 학생들과 종교인들, 그 당시 카톨릭 대단했죠. 지학선 주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김승훈 신부님, 예. 또 우리 저 추기경님 누굽니까? 예? 예. 민주화운동에 엄청난 도움을 주셨죠. 그 다음에 기독교, 저 기독교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 회관에 있는 그 기독교파 정말 열심히 싸웠죠. 박형근 목사님 상징적이었죠. 어, 기독교, 음? 카톨릭, 불교, 원불교, 학생, 예? 정치인, 노동자, 농민들이 똘똘 뭉쳐서 광주 민중봉기에서 죽었던 그런 시민들을 생각하면서 그들과 의리식기 위해서 싸웠던 겁니다. 이래서 87년 6월 항쟁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6월 10일 날 이한년 열사가 또 철탄 맞고 돌아가셨죠. 100만 명 모였습니다. 그 당시 6월 항쟁을 할 때도 참 쉽지는 않았어요.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패배의식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도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부산지부를 그 당시 지도해 나갔던 게 노무현 문재인이었어요. 이 노무현 이분이 상당히 전투적이었어요. 집회를 하고 싸우다가 최루탄 쏘면 다 도망가는데 집회 현장인데 혼자 가부좌 들고 앉았어. 그 독한 최루탄을 마시면서. 그래서 그 당시 87년 유월 항쟁 때 부산 지역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노무현 문재인 중심으로 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전국의 운동을 리드해 간 측면도 있었다. 이런 걸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전두환이가 6.29 선언을 하죠. 미국 역할도 있었지. 이 당시 연행자가 3,467명이었고, 시위권수는 2,145명이었고, 뭐 구속도 많이 됐죠. 6.25 선언은 직선제 개헌을 수용한다. 드디어 우리 국민들 손으로 이제 대통령을 뽑게 된 거예요. 이 직선제를 수용하려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싸웠습니까? 1948년 대한민국 수립되고 미국 애들이 해라기에서 잠깐 직선제가 있었지만 이승만이가 독재하고 박정희가 독재하고 그러면서 잠깐 있었다가 거의 못했죠. 우리 국민을 손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거. 이제 이걸 안정적으로 쟁취했던 게 6.25 선언이었다. 구속자 석방, 뭐, 언론의 자유도 이때부터 보장되기 시작하고. 저는 그래서 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대한민국이 이제는 현대 국가가 되었다. 그때는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다, 이건. 독재국가죠. 뭐 때문에 분단했어요. 대한민국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지. 이승만이가 그랬거든. 자유가 중요하지. 통일 이전에 자유가 중요하다. 공산주의 하면 안 된다. 그거 독재했잖아요. 직선제 개헌이 됨으로 인해가지고 지방자치가 실시가 되고 민주주의를 면모가 형식적으로 완비가 된 거다. 이러면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형식적으로나마 독립된 현대 국가로서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던 게 87년 6월 항쟁이었다. 무조건 대한민국을 미국 식민지로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유는 그렇지 않다. 저는 분명히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 부분에서 종속성이 아직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 이거 하나만 얘기하면 오늘 강의 제일 중요합니다. 그동안 많은 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인 투쟁이 있었죠. 80년 사북 탄광 노동자들의 투쟁. 80년도에도 파업 안 해본 사업장이 없었어요. 내가 공장 다 해보니까. 자연발생적이었고 조직으로 이게 담지는 못했는데 87년 78월 노동자 대투쟁은 공모를 나온 대기업 사업장 숙련된 노동자들 대기업 중심으로 이게 투쟁이 되다 보니까 노동조합으로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울산 노동자들, 현대 노동자들 대단했죠. 수십만 명이 지게차 몰고 나와가지고 울산시를 시위하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정주영 씨도 현대중공업 노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노조로 만들겠다 뭐 약속도 그랬지만 약속 안 지켰지. 식갈 테러도 그랬는데 어쨌든 수많은 투쟁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기업 사업장 중심을 해가지고 민주노동조합이 정착이 되기 시작한다. 뭐, 그 뒤 탄압으로 많이 줄어들죠. 어쨌든 지금 대한민국에 500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 노동조합들이 거의 있어요. 이제 은행원들은 물론이고, 교수들도 지금 노조 만들었잖아요, 교수. 교사들도 노조 만들었어요.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 경찰들도 직장 협의를 해가지고 조직을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민주화가 됐다. 물론 영국이나 유럽은 경찰들도 노조가 있긴 있죠. 이러면서 대한민국 노동운동이 이제 안정적으로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노조가 안정적으로 발전이 되니까 노동자들 임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어디 옛날에 이제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노동자들이 귀중노동자 소리 들었어요? 택도 없죠. 노동자비 있음을 인해가지고 끊임없이 투자해서 임금 올려가지고 이 정도 인건비가 된 거고, 아직도 근데 기본급은 적죠. 잔업 이런 것들, 야간 근로 이런 것 때문에 임금이 많이 있는 건데, 어쨌든 대기업 500명 이상들은 대기업 사업장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조들이 안정이 되고 노동자들의 근로 조건이 상당히 나아졌다. 다만 지금 문제는 중소기업은 노조들이 거의 없어. 비정규직이 많아. 대기업과 중소기업 격차가 너무 심해.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가 너무 심하고. 비정규직 이 제도가 생기면서 노동운동이 분열되고 있죠. 얘기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이러면서 대한민국 노동운동도 이제 사무직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노조가 생겼다. 자세한 숫자는 여기 쭉 보시면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6.25전쟁에 이런 일이 처음 있었다. 이러다 보니까 1990년대 한국노총 말고 전노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양대 대한민국 노동운동은 양대 산맥이 만들었다. 사실 한국노총은 유감스럽지만 노동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거든. 그러다가 이제 민주노총이 생기면서 서로 상호 침투하면서 지금 한국노총, 민주노총이 노동자들 위한 노동자로서 남들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생기자마자 1996년에 김영삼 씨가 노동법, 안규법 날치기를 하려고 그랬죠. 이때 민주노총이 파업을 합니다. 40만 3천 명이 23일 동안 528개 노조가 파업. 이때 세계 각국의 노동운동 하시는 분들이 주목을 했어. 세계 다른 나라로 노동운동이 침체되어 있을 때거든. 그때 외국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 많이 왔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뭔가니 80% 이상 국민들 지지를 받으면서 했다라는 거. 노동운동을 이렇게 해야 돼. 명동 성당에서 경찰들이 잡아가니까 텐트 치고 거기서 농성하면서 했어요. 성당 안에 있으면 못 잡아요. 저는 명동 성당 밑에 있는 향림교회에서 농성을 하면서 민주노총 파업 지원투쟁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으면서 같이 싸우고 있었죠. 이러면서 민주노총이 전 세계 일약 영웅으로도 영웅 대접을 받는 노동운동을 부상을 합니다. 뭐 물론 그 뒤로 90년대 탄압을 받으면서 많이 유축이 돼 있고 민주노총이 대기업 사업장 중심으로 되어 있었고 많이 한계가 있지만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들이 폭발적으로 생긴다. 시민사회들이 다양한 뭐 지금 참여연대, 경실련, 뭐 환경운동연합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이 그 당시 시민운동과 제야운동을 주도해갔다.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에는 뭐 전대여, 민주노총, 전국농민회, 총연맹, 전국도시빈민연합, 전국여성단체협회,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단체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었다. 그다음에 참여연대, 경실련, 뭐 시민단체 전성기였다. NGO 전성기였다. 이러면서 2008년 이명박이가 광우병 소고기를 광우병이 걸릴 가능성도 있는 그런 소고기를 미국 놈들 욕으로 수입을 하려고 그러니까 촛불 시위가 엄청나게 일어났다. 재밌는 건 여중생이 주도했다. 근데 이 얘기는 지난번에 했으니까 자세히 얘기 안 할게요. 여중생들이 주도하는 자연 발생적인 촛불 항쟁이었다. 수많은 130만 명이 서명에 동참하고 중고생들이 주도하는 촛불 항쟁이었다. 광우병 잠복기가 20, 30년이거든. 나이 먹은 사람들은 뭐 죽어버리니까 여중생들 딱 보니까 20, 30년 잠복기니까 소고기 먹었다가 나중에 자기들 말이야 한 40세나 50세 되면 죽잖아. 그게 여중생들이 놀래가지고 우리도 연애하고 죽고 싶다. 광우병에서 광우병 소고기 너희들이나 먹어라. 미친 소를 뭐라는 10대 연합, 뭐 청소년 연합. 이런 단체들 수많은 또 카페들이 만들어지고 시참가자로 올해 60%가 10대였다. 이러면서 이제는 대한민국의 이 시민운동, 민주화운동, 저항운동이 중고등학생들까지 확산됐다. 촛불운동. 사실 촛불운동이 처음 됐던 건 효순미선양이 의정부에서 학교를 다닌 효순미선양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서 목숨을 잃으면서 처음 촛불집회를 했죠. 미국 사과하라. 소파 한미행정협정 개정하라. 두 번째 촛불집회가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촛불집회입니다. 세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을 받았을 때 촛불집회였고 다 이겼어. 다 이겼어. 이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민주시민의식이 무지하게 높아진 거야. 집단지성이 출현하고 2008년 이 촛불집회 때는 대모 주정가도 없었어. 알았어. 예비군도 나오고
유모차 끌고 온 응? 어머니들도 오시고 그야말로 집단 지성이 출현하게 된다. 아마 이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주의식 수준이 이미 세계적 수준에 다다랐다. 사실 뭐 학력으로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학력이 제일 높잖아요. 대학 진학률이 제일 높으니까. 이러면서 결정적으로 헌법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노래가 유행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모는 방식도 문화와 흥겹게 전경들을 적으로 하지 않고 전경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러면서 이제 드디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시위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역사적 과정을 통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드디어 이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합법적으로 박근혜 씨를 탄핵하게 되고, 이 또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두고 끝까지, 박근혜가 탄핵이 될 때까지 1600만 명이 참여하는 2016년 2월에서 2017년 3월, 그 1년 가까이, 1600만 명. 촛불 시위를 했죠. 한 명도 구속 안 됐죠. 최루탄 한 발 없었죠. 세계 각국이 놀랍니다. 제가 독일을 몇 년 전에 갔었는데, 독일에서 그 정당하는 사람들이 내가 만나보니까, 코리아에서 왔다니까, 그냥 존경스러운 눈을 봅니다. 독일에서 지금 촤! 명실공히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위대한 금자탑을 쌓았다. 정말 민주주의 명예혁명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정치적 수준에서, 언론 자유에서, 물론 부작용도 좀 많이 있지만, 정치적 자유와 언론 자유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 코로나 퍼뜨리고 뭐 그런 부작용은 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했다.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 문제, 빈부격차를 없애고 평화통일을 달성하고 보편적 복지를 만들어내는 게 과제로 남아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전두환 정권하에 반미자주운동과 민주주의운동, 촛불운동에 대한 그 처절한 피의 역사를 말씀드리고, 특히 양키 고음 반미자주화를 외치며 돌아가셨던 서울대학 4학년생 김세진 이재호 열사를 잊지 말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정치인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